하고 있고 동생한테 형님 어디 했노 해가지고 여기 했다 디젤 트럭에 유튜브 치면 나온다 하길래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주소면은 영상은 대한민국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샀다 파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희하고 해서 안전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있는 건 안 살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죠. 법인은 다 설립을 했어요? 네. 안 그래도 주선을 하나 빼놔서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지금. 요런 주선들은 예전에 신고제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뭐 영업용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만 하면 그냥 줬어요. 주선 허가권은. 네. 근데 그게 2004년부터 이제 막혀서 지금까지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기존에 허가 나 있던 거를 서로 뭐 금액적인 걸 오케이해서 양도양수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네. 제가 1월 2일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26일 늦으면 금요일날 만약에 못하면 26일날 접수해요. 접수하면 그때 잠금. 그때 잠금. 잠금 이게 뭐냐면 이게 접수증인데 공문이에요. 최근에 제가 부산의 강서에 이게 주선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허가가 나요. 여기는 들어가서 접수. 이게 공문이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빨리 받고 허가 빨리 받고 싶으면 네. 전화를 하세요. 진짜 좀 급하다. 허가 좀 빨리 내달라. 이게 7일까지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금액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네.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알아보고 전화 줄게요. 여기 90%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이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유 물량도 없고 언제 기다릴지도 모르고 만약에 있다 그래도 중개에서 해주는 게 또 엄청 위험해요. 그게 그래서 사기꾼도 많아요. 이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이런 거보다도 사기 사건이 더 많아요. 금액도 크잖아요. 그 이런 사무실에서 안 만나요. 커피숍에서 만나요. 그분은 소속이 없어요. 더 위험한 거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거 계약 썼을 때 잔금을 다 요구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 접수도 가짜 조작으로 막 접수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동생이 1년 전에 여기 와서 했다더라고요. 하고 계세요 지금?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동생한테 형님 어디 했노 해가지고 여기 했다 디젤 트럭에 유튜브 치면 나온다 하길래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주소면은 영상은 대한민국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샀다 파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희하고 해서 안전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도 사오는 사람들을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서류 같은 거를 확실히 다 검토하고 대금 준 다음에 안전한 것만 사겠죠. 문제 있는 건 안 살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죠. 예.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지금이 그렇게 이제 비싼 편은 아니에요. 얘를 26일로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일날 허가가 나와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쪼는 수밖에 없습니까? 접수를 하고 네. 접수증이 나오면 접수증 나오면 네. 걔네가 이제 그 부서에 올라가는 데까지 하루 걸려요. 네. 얘를 접수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전화해서 좀 서둘러서 검토 좀 해달라. 진짜 좀 급하다. 웬만하면 올해 말에 좀 허가 떨어지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전화하세요. 계속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본증명서. 네. 이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건데 그 이제 허가에 반려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운송업에 대해서 뭐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건지 그다음 범죄 이력 조회한다고 본적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얘네가. 그래서 기본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공문 보내는 데 시간 있고 답변 오는 데 시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넉넉 잡아 5일로 잡는 건데 요것만 통과하고 또 주선은 또 하나 검문이 있어요. 다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났다 그럼 뭐 해요? 실사 사무실로 이 업을 네. 할 건지 실제로 이 업을 할 건지 사무실에 실사가 나와요. 이거는 리스크가 크게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리스크? 이거는 양도 기간도 정해져 있죠. 용달은 6개월, 개별도 6개월. 일반화물 허가권 큰 차들 있죠. 25톤 일반화물 허가권은 네. 양도 받고 2년 안에 양수 받고 못 팔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동안에 보유를 해야 되는데
주선 면허가 갱신이 있어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있죠. 아, 갱신이 있어요? 갱신이 아니라 주기적 신고라고 그 차기 주기적 신고 기간이 있어요, 거기. 지금 이제 허가 받으면 5년 후에. 아, 5년.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그게 좀 늘어났어요. 예전에 그게 늘어나면서 1억 잔고 증명도 없어지고. 네. 지금 했던 소리 그대로 내는 거예요. 아, 위협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허가가 나오면 허가권이랑 공문이랑 줘요. 공문은 거기 양도인 어느 회사에서 어디로 넘어간지 그 공문을 저희한테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양도인한테 저희가 주고 그쪽에 이제 전산 처리를 마감을 해야 돼요. 주선이 그렇더라고. 다른 번호판은 전산이 다 넘어갔는데 주선은 아까도 팔았는데 담당 그 부서에서도 연락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전산이 다 안 빠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했다고 다시 저쪽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그 그건 그만. 근데 뭐 일하고 네, 사업자 등록증은 다 끝나면 네. 저 허가권 찾으러 오세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번호로 네. 사모님한테. 네. 그러면 허가권 찾으러 갈 때 네. 미리 법인 사업자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요. 아. 그 허가권 받아서 세무서 가서 네. 바로 사업자 만들게. 그러면 두 번 세 번 안 가도 되죠.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처리해 드릴게요. 네. 네.